괴뢰군의 그 선박을 일격에 격침시켜서 용해하신 우리 신동보 제독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군은 종북 정권과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심 제독님에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정권 큰일 났구먼요.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진짜 반역도당으로 보입니다. 야, 큰일입니다, 정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비역 해군준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치룬 4.7 보궐선거는 41대 0. 41대 0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무참한 참패로 끝났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위선, 무능, 거짓말, 촛불, 땅 투기 정치인, 그리고 오늘 그 뉴욕 타임즈지까지 말이죠. 소개된 내로남불, 이런 표현을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켰는데도 국민들은, 역시 우리 국민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필귀증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은 자만과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위선 정권 붕괴와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자유애국 진영이 정권을 탈환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4월 4일 부활절 메시지에서 정직한 땅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위선을 떨었는데 거짓말만 쏟아낸 그 입에 감히 정의를 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한 4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공언한 표현까지, 중공 시진핑이 2015년에 이미 말한 것을 그대로 도용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체면도 다 팽개치고 잘못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수괴의 말을 훔쳐 사용하고도 이렇게 후한무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은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새해 소회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국군 통수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추념식 이틀 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고 발사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니, 국민의 우려를 잘 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망언으로 국민과 한 맺힌 생존 전후,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피 맺힌 한을 씻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울분을 자아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아니, 도발을 했는데 말이죠.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친놈 아닙니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어에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구비해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성주에 설치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기지를 시위대의 볼모가 된 채 4년이 지나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피하게 현명인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의 항의까지 받았습니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 국민을 직겨냥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숨긴 것입니까? 잔소리 357호전과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폭격을 가하여 해군 해병대 용사 55명의 목숨을 앗아간 만행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존 볼턴 전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말했던 대로 정말 조현병 환자가 아닙니까? 대통령 재임 내내 거짓 평화 타령에 비핵화 사기극으로 국민을 속이고 북한 정권에 아부만 하더니 끝까지 거짓 노름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로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군 장병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문재인 당신이 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4.15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27일 국립대전연충원에서 열린 새해 소위날 행사에서는 재임 중 처음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산 천안함 용사인 고 민평계 상사의 모친 윤천작 씨가 한 하소연을 잊었습니까?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너일건에 한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했었는데 그동안 아니 4년 내내 북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 9월 신상철이라는 희대의 음모론자의 진정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걱정과 반발만 불러일으킨 것입니까? 뒤늦게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재조사 진정을 각하시켰다는데 국민을 바보라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의 항의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하여 국빈급으로 극진히 환대하고 국방백서와 장병 정신전력 기본 교범에서 북한이 주적이란 내용까지 없애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국군통수권자가 맞습니까?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당신들이 평화의 바다라는 서해에서 경비 중이던 군함 두 척을 객침시키고 서해 소용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편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이라면 왜 도발한 북한 정권의 응징 보복은커녕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북한 세습 독재 노예 정권과 북한군에게 당하기만 할 것입니까? 새 소아 용사들과 생존 전우들은 문재인 반역 정권의 따뜻한 보훈으로 포장된 위선적 대우가 아니라 타고 있던 군함을 폭침시키고 전우들을 죽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게 보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희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답은 냄비용 보상과 예우가 아니라 잠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을 폭침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화와 번영을 오히려 수당시킨
북한군과 정권에 대한 응징과 보복입니다. 최소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참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 정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대북 근전금지법을 즉각 폐기하고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강판 가동을 즉각 재개하여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시한부 핵 폐기를 요구하고 공세적 한미연합 기동훈련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수없이 위반한 준한국문서나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산 외교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북한 김씨 왕조 숭배 그림이 걸리는 해외 미술 전시회에 우리 국민 기금 8,7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아니, 그림의 제목 자체가 우리를 위협하는 미사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절고하는 모습까지 있는데 국민을 사지로 모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은 거짓 민주, 거짓 평화, 시체파리로 국민을 선전선동하여 도둑정치를 일삼은 문재인과 그 반역도단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부하건대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군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문재인 반역정권 붕괴와 그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보 제동님의 문재인의 양심을 향해서 쏘시는 말씀의 그 포탄을 저놈이 맞고서 꼬꾸러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이 간첩죄라는 게 우리가 간첩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정의가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자, 형법제 98조라고 되어 있군요. 문재인이가 지난 4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게 되면은 모조리 그것은 간첩죄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가, 이 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온 국민이 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 질타를 해주신 신동보 제동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